배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도 높이 올라 2018 쿠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를 수원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의 소인섭, 4번의 여민수, 그리고 6번의 김광일, 13번의 박상준, 16번의 김동영, 17번의 최진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송낙훈 감독이 중부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리베로는 이지훈 선수가 평소처럼 그대로 출전을 했고요. 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박지훈, 5번의 이원중, 8번의 김준홍, 10번의 김정윤, 12번의 임성진, 14번의 강우석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10번의 김정윤 선수가 서브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빠르게 시간차 공격 받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 찬스로 그대로 맞고 나갔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받아냈고 공대 떴습니다. 김동영 들어갔습니다. 김동영이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12번의 임성진 선수가 서브를 넣었고 빠르게 공격으로 그대로 블록킹! 블록킹을 하나 잡아줍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박지훈이 블록킹을 잡아주면서 오늘 경기 성균관대학교 2점 차이로 앞서갑니다. 박지훈 또다시 서브를 높이 띄었고 강하게 받아냅니다. 중부대학교 빠르게 공격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중부대학교의 득점 17번의 최진우 선수가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안전하게 리시브가 됐고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블락 아웃을 만들어내는 강우석이군요. 서브도 네. 잘 넣었고요. 김동영 공격 성공합니다. 네, 오늘 세트 초반 김동영 선수 직선 코스 공략해주고 있는데 직선에서 계속 득점을 만들어내주고 있죠. 예. 성균관대학교 지금 끊어가야 되죠. 시간차 떴고 오른쪽에서 연타로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8번의 김준홍이 역시 에이스 역할을 해줍니다. 1번의 박지훈 지금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김동영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동영이 완벽한 라이트 공격을 보여주면서 득점 하나를 추가합니다. 뜹니다. 김준홍 디그 성공. 또다시 성균관대학교의 찬스로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강우석의 공격 받아냅니다. 또다시 이번엔 김준홍입니다. 김준홍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준홍이 공격을 또다시 성공을 시킵니다. 강우석 잘 내줬고 이번엔 중부대학교의 득점. 중부대학교 여민수 선수가 득점을 하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중부대 김광일의 서브. 김광일 서브 넣고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공격 디그 성공합니다. 중부대학교 김동영 떴습니다. 김동영의 왼손 빈 곳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서브 길어요. 넘어갔고요. 다이렉트 성균관대학교 센스 있게 다이렉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박지훈이 한 점을 추가합니다. 서브 중부대학교 김동영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동영 빈 곳을 정확하게 중부대학교 24득점째 1세트 하나의 득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성남대 이원중의 서브. 이원중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대로 빈 곳 정확하게 여민수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1세트는 중부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광일 강일의 서브 리시브 살짝 풀어냈습니다. 떴고요. 김준홍이 공격 디그 됐어요. 예, 디그 성공하는 중부대학교 높이 뛰었고 이번에 공격 들어갔습니다. 여민수 2세트의 첫 번째 득점도 중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이번에 떴고 뒤쪽에서 백어택 여민수 받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 다시 떴고요. 그대로 빈 곳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이원중 선수의 서브 들어갔고요. 최진호 공격 성공시킵니다. 서브 들어갔고 이번에 빠르게 떴습니다. 여민수 공격 성공. 여민수 오늘 신장호 선수가 생각이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격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떴고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임성진이 블로킹을 하나 잡아주는군요. 이번엔 높이 뜹니다. 최진호 공격 들어갔습니다. 최진우가 득점을 하나 뽑아내주면서 또다시 중부대학교 리드를 가져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범실이 절대 넘으면 안되겠고요. 공격
방어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임성진의 공격. 수비됐어요. 수비됐고 떴습니다. 김동영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동영이 역시 이럴 때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줍니다. 180cm고요. 2학년 선수입니다. 중대학교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이것이 통하는군요. 12번의 김완종이 하나를 또 보여줍니다.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뛰는 과정에서 커버됐어요. 상류관대의 두 번째 찬스. 이번엔 공격 성공시킵니다. 4번의 이한솔. 이한솔이 서브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19-16. 오늘 경기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우 어택 커버가 됩니다. 규정 과정에서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중부대학교가 2세트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3세트 시작이 되겠습니다. 20 됐고 여민수 공격 받아냅니다. 또다시 중부대학교의 찬스로 이번엔 김동영 연타로 김동영 연타 공격 들어갔습니다. 3세트의 첫 번째 득점도 김동영 선수가 가져갑니다. 강우석 받아냈고 빠르게 뜹니다. 그대로 빈 곳을 정확하게 노리는 중부대학교. 네, 지금 소인섭 선수의 득점이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한솔 선수가 들어가 줍니다. 이번에도 소인섭의 서브가 네트 마크 들어갔고요. 오른쪽에서 김주롱! 김주롱이 모처럼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김동영 20분 됐습니다. 그대로 이한솔이 번개같이 떠오르면서 득점 하나를 추가합니다. 중부대학교는 여민수 선수와 김동영 선수가 모두 후위였기 때문에 위기였는데 우선 상대 범실로 위기 넘겼고요. 이번에도 다시 이한솔이죠. 이한솔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한솔 선수가 1세트 막바지부터 조금씩 이렇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네, 10번에 김동윤이 서브를 넣고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역시 이럴 때 또 에이스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김동영 서브 높이 띄었고 받아냅니다. 빠르게 중부대 속공 플레이를 막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이번엔 블로킹! 최진우가 블로킹 하나를 잡아내 줍니다. 김한종 단신의 리시브 성공. 이쪽에서 뜹니다. 이한솔 공격. 이한솔 공격이 또다시 성공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교 14-13.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성균관대 떴고 강우석 받아냅니다. 김동영 이번에도 다이렉트로 득점을 가져옵니다. 성균관대학교 3득점만 더 뽑아낸다면 3세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뛰었고 공격 들어갔습니다. 여민수가 해주는군요. 스코어는 22-22. 김광일의 서브 또다시 뜹니다. 강우석 블로킹에 막히는군요. 김동영이 역시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중부대학교 한 점만 더 뽑아내게 된다면 오늘 경기 승리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중부대학교가 오늘 경기 3세트도 팽팽한 경기 끝에 가져가게 됐습니다.